안녕하십니까. 달마가 유일하게 해가 예견한 능가경제 71회차 서기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대개 말씀하셨죠. 내가 말한 열애장은 외도가 말하는 내가 있다는 것과는 다르느니라. 대여 어느 때인가 공무상 무원 여 실제 법성 법신 열반 자성을 떠나는 이자성 불생 불멸 본래적정 자성 열반 등의 구와 열애장을 설하였느니라 해 있는데, 이어서 열애 응공 등정각 위단 우부 외무하국고 서리망상 무소유 경계 열애장문이라. 열애 응공 등정각은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없다라고 하는 무아라는 구절의 두려움을 끊어주기 위한 것으로, 망상을 벗어난 무 소유 경계인 열애장의 문을 말한 것이다. 열애장조차도 없는 걸 얘기를 하죠. 대해 미래현재보살 마하살 푸릉작 악연 개착이라. 대여 미래와 현재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내가 있다는 견해 악연이죠. 을 지어서 거기에 개착 얽어매어서 집착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비여도가 어일령치 이인공수 목륜 승방편 작종 종기라. 비유하면 마치 도에 가가 진흙 한 덩어리로 사람의 공력과 사람이 만드는 거죠. 물과 나무의 바퀴와 또줄 등의 방편을 이용해서 갖가지의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느니라. 열의 역부여시 어법 모아 이 일체 망상상 이종 종지의 선교 방편 혹설 열애장 혹설 무아라. 열애도 역시 그러하나니 법은 무아라. 법은 고정된 실체 나가 없는 거죠. 일체 망상의 상을 떠난 것이라. 우리의 생각의 상도 떠난 것이죠. 갖가지 지혜와 선교 방편으로 바르고 묘한 방편이죠. 혹은 열애장이라 설하고, 방편으로 열애장이라 설하고, 혹은 무아라고 설하기도 하느니라. 고정된 실체에 내가 없다라고도 설하느니라. 이 시인연고 설 열애장 부동외도 수설지야 심형설 열애장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열애장이라고 설한 것이지, 외도가 설하는 내가 있다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니라. 이를 열애장을 설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개인 개아 제외도고 설 열애장 영리불실 악연망상 입삼해탈 문경계 희망질득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시고열애 응공 등정각 자개시설 열애지장이라. 나를 헤아리는 모든 외도를 인도해서 열게 하기 위해 열애장을 설한 것이니라. 실답지 않은 악연의 망상을 영원히 떠나고 삼해탈문,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 모양이 없다, 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벗어나는 거죠. 이 경계에 들어가 속히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게 하기 위해 열애응공 등정각이 이와 같이 열애장을 설한 것이니라. 약불여시 즉동외도 소설지하라.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즉 외도가 말하는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는 것과 같을 것이니라. 시고 대해 위리 외도견고 당의 무아 열애 지장이라. 그러므로 대해여 외도의 견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땅히 무아에 고정된 실체 내가 없는 열애장에 의지해야 하느니라. 열애장도 없는 열애장 본성에 의지해야 하느니라.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능가경제 7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